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초반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박람회장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천만 관람객 유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이후 23일 만에 방문객 200만 명을 넘어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난 2013년 박람회와 비교하면 두 배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현재까지 박람회 매출액은 140억 원으로 이미 목표 수익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또 순천 지역 주말 숙박률도 올 초보다 1.5배 늘어나는 등 박람회가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람회장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이미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YB 콘서트가 열린 오천 그린 광장에는 2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광장에서는 돗자리를 펴고 휴식하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처음 왔거든요. 우리 순천에 살면서도요. 근데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 손녀딸들이 있는데 진짜 같이 또 오고 싶어요. 올 거예요.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다양한 정원 콘텐츠 외에도 편리한 주차와 잡상이 넘는 쾌적한 환경 등을 박람회 흥행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이 같은 관람객 유치 속도라면 당초 목표치인 80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1000만 명 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가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위는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모으는 한편 계절에 맞는 정원을 통해 미래 도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박람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